이자리 없이 뭐 어디서 움직인다. 여기 뭐 환자에 대해서 아예 하나 따로 따로 아니에요. 하나 주시고요. 여기다가 베트남인데 여기 손님 하면은 여기는 보이는 두 명이 한 명입니다. 근데 저는 호감 되지 않았지만 그 다음 여기도 여기도 안수 있으면 하나 주시고 한 15분 정도. 이야기 들으시면 돼요. 우리 방송 여기까지 드리는데 10분, 15분이면 되니까 그동안만 주시면 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밖에 나가서 단락하시고 나서 들어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의자에 다른 분들이 앉아 있으면 그분 자리입니다. 의자는 중앙선은 좌측번호가 따로 없습니다. 다락실에 나중에 거기 앉으다가 들어와서 하십니다. 그러시면 되고요. 외도까지가 배를 타고야 1시간 정도 여유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외도에 내려서 2시간 동안 상륙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광이 마치고 나면 다시 외도에서 장수방까지 배를 타고야 30분. 그래서 오늘 총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 소요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 양장님께서 명찰을 드리고 있는데 이 명찰은 다 드리지 않습니다. 일행도 한두 분만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차를 왜 드리냐면, 외도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많은 제도들입니다. 그제도 일곱 개 선사가 있고요. 맨 꼼수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 가면 다른 곳으로 가니까, 나중에, 그래도 관람 마치고 장수포 유람선 옥순에 아침 생활시키고 여기에서 보시면 그때 뒷면에 옥순호라고 대표되어 있습니다. 딱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다른 곳에 가면 핵심이 강해서 오니까 잘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첫 대를 잘 탔어요. 저기 가면 아마 우리가 첫 대 아니면 두 번째 대 할 정도 아무도 없죠. 요등강하게 그냥 서주시 때문에 꼽혀갑니다. 어디서 방송이 들어왔어요. 안복산한테 첫배 타시면 아마 사진찍기도 다 보일 정도로 가시면 열고 가시면 안 돼요. 남자들이 가시니까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배에 승선하시게 되면 비상실을 보시어서 고선박의 비상구 그리고 그 왼쪽이다 어디냐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고선박은 앞쪽에 보시면 두 군데 있죠. 뒤쪽에 보시면 두 군데 총 4군데에 있는 상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드린 무명적 상을 지금 여러분들이 한 나라 대신 그 다음이 대나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아의 역할을 이쪽에 어떻게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무명적 기를 어떻게 가능하고 처음 말씀하시고 하늘을 내리세요. 여러분들 앉은 앉아 앞쪽은 땡기시고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하고 밑에 보시면 그 명품이 있으니까 나중에 비상시에 그래서 누르시면 돼요. 예, 아침 식사 안 했습니까? 네, 다음 들어갑니다. 밖에 나갔더니 이런 저희 방송은 이것도 붙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구명조끼가 공성방에 마련되어 있는 구명조끼입니다. 구명조끼는 다 아시죠? 그렇지만 또 있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믿고 지금은 볼 테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꽃게처럼 입으시고 입은 다음으로 병원에 벚꽃 두 개 있죠. 벚꽃 두 개 끼워주시고 그리고 목도 목건이 분리장태 묶어주시고 그런 다음으로 자기 몸 맞게 도와주셔야 되죠. 벚꽃 두 눈꺼 당기면 상대 벚꽃을 당기면 내 몸에 맞게 좋아집니다. 최대한 밀착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내 몸 속에 끼어들어도 벚꽃이지가 않죠. 이런 사람 벚꽃이니까 최대한 밀착이 돼서 그래서 비상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탈출을 하시고 탈출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코너 위치가 되셔야 되죠. 왼쪽 가슴에 보시면 불이 들어오는 등이 있습니다. 등을 펴주시고 그리고 노래가 보이면 고글라기를 눌러서 네, 여러분들 코너 위치를 알리시죠. 쉽죠? 네, 간단하게 되어있습니다. 따가면 빨리니까 간단하게 그리고 나중에 화장실 이용하실 분들 이쪽으로 나가시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을 하시고 다음 분에서 물을 내려주셔야 되겠죠. 네, 이쪽에 보시면 물통이 있어요. 물통이 길게 누르면 물이 내려가니까 다음 분에서 꼭 물을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변기 안에 휴지 그리실 분들이 많으신데 휴지 그리는 건 이게 맞습니다. 간단히 뭐냐 그거 이렇게 휴지통이 있으니까 휴지통에 끓여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하신 분들은 그리고 여기면 바로 거기서 육지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배는 그 부위에 있기 때문에 안전을 늘리다 보니까 그 눈도 이제 꼭 지장이죠. 급하신 분들은 모질이 보시는데 이거 내리면 바로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을 누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가실 적에 앞쪽으로 보십시오. 계단 있죠. 계단 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2층 올라가시는데 그래도 계단이 여러분들이 따로 모시면 그리고 갈매기랑 보실 분들은 밖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